내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지금 동아로부터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송버드 동아로부터 온 편지는 여원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호랑이 힘을 빌린 여우와 신선이 된 왕자입니다. 호랑이 힘을 빌린 여우. 옛날 어느 재상이 있었는데 임금님에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러니 그 힘이 어떻겠어요? 신하들은 모두 재상에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모두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재상은 나란 일마저 제멋대로 뚝딱 해치워버렸어요. 재상의 집은 찾아온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어요. 나리, 제 아들에게 하찮은 벼슬이라도 한 자리 내려주십시오. 나리, 제 딸과 걸맞은 신랑감을 찾아주실 수 있겠는지요? 사람들은 재상에게 값진 금과 은을 바치며 이런저런 부탁을 했어요. 재상의 집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요. 어느 날 선비한 사람이 재상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빈손으로 왔지 뭐예요? 재상은 언짢은 얼굴로 호통을 쳤어요. 하하! 부탁하러 온 사람이 빈손으로 오다니! 나리! 부탁이라니요? 저는 그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온 것뿐입니다. 선비는 슬슬 이야기를 꺼냈어요. 호랑이가 어느 날 여우 한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호랑이는 큰 입을 쩍 벌리더니 말했어요. 여우야, 날 너무 원망 말아라. 난 지금 배가 몹시 고프거든. 여우는 눈앞이 노래졌어요. 이제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로구나. 그 추운 겨울도 견디어내고 덫에 걸렸어도 꿋꿋이 살아난 목숨인데. 여우는 너무 억울했죠.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러다 문득 기막힌 꾀가 떠올랐습니다. 여우는 온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호랑이, 네 이놈! 나는 옥황상제께서 동물의 왕으로 정하신 몸이다. 그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호랑이는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우가 동물의 왕이라니요. 그러자 여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정 못 믿겠다면 날 따라와 보거라. 모든 짐승들이 날 보고 도망치는 걸 보게 될 테니. 설마 하면서도 궁금한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까마귀며 까치며 참새며 여우를 보자마자 파드득 날아가 버리니 신이 난 여우는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계속해서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새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풀을 뜯고 있던 토끼도, 뿔을 다듬고 있던 사슴도, 도토리를 옮기던 다람쥐도 여우를 보자마자 놀라 후다닥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여우가 정말로 동물의 왕인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갈 리가 있나? 호랑이는 덜덜 떨며 여우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여우님,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냐, 다음부터 조심히 가거라. 여우는 점잖게 말하고는 요요히 사라졌습니다. 선비의 이야기를 들은 재상은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어요. 사람들이 굽신거렸던 것은 자기가 잘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뒤에 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남에게 큰 소리치는 것을 호가 호위라고 한답니다. 신선이 된 왕자. 아주 먼 옛날 교라는 왕자가 살았어요. 교왕자는 해맑은 얼굴만큼이나 마음씨가 곱고 따뜻했어요. 왕자는 자나 깨나 백성들 걱정뿐이었어요. 백성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짓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늘 애를 썼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들었어요. 힘들게 농사짓는 백성들에게서 곡식을 턱없이 많이 거두고 툭하면 못살게 굴어 값진 물건을 바치게 했지요. 교왕자는 그런 신하들을 임금님 앞에서 크게 꼬집곤 했어요. 신하들은 바른 소리 잘하는 교왕자가 눈에 가시 같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들통나지 않을까 슬금슬금 교왕자의 눈치를 보았지요. 왕자만 없으면 두 다리 쭉 펴고 잘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마침내 신하들은 왕자를 몰아내기로 했어요.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어요. 교왕자님께서 글 공부는 뒷전이고 날마다 술에 취해 지내신다고 합니다. 교왕자님께서 죄 없는 신하에게 매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처음엔 신하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더 큰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전하,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왕자님께서 임금님을 헐뜯고 다닌다고 합니다. 뭐라고? 왕자가 나를 헐뜯고 다닌다고? 가뜩이나 마음이 흔들리던 임금님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여봐라! 당장 교왕자를 궁 밖으로 내쫓아라! 폐하! 어찌 신하들의 말만 믿으십니까? 왕자님이 울며 불며 매달려 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다음날 새벽 교왕자는 궁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왕자는 임금님이 계신 궁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아바마마,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왕자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왕자의 얼굴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교왕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간신히 옮겼어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강가에 이르렀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왕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커다란 배 한 척이 둥실둥실 떠내려왔어요. 일곱 빛깔의 꽃들로 꾸며진 무척 아름다운 배였죠. 배는 교왕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흰머리에 긴 수염을 기른 노인 한 분이 뱃머리에 나와 있었죠. 노인이 왕자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이리 와서 술 한잔 하게나. 왕자는 무엇에 이끌리듯 배에 올라탔어요. 배에는 일곱 명의 노인이 타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왕자에게 술잔을 건넸어요. 술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풍겨났어요. 어서 쭉 들이키게나. 왕자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술을 단숨에 마셨어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콧노래까지 절로 나왔어요. 제가 한 잔 따라드리지요. 교왕자는 노인에게서 술병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술병을 기울여도 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술병에는 아직 술이 그득한데 어찌 된 일일까? 내가 벌써 취한 걸까? 왕자가 술병을 보며 고개를 갸웃갸웃하는데 펑 소리와 함께 뿌연 연기가 솟아올랐어요. 연기 속에서 일곱 노인이 둥둥 떠올랐지요. 아니, 어르신들은 누구십니까? 왕자는 놀란 눈으로 노인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우린 신선일세. 자네가 마신 술은 신선주라네. 신선이 되는 술이지. 그 순간 왕자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마치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걷는 듯했지요.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교왕자는 사람의 옷을 몸을 벗고 신선이 되었답니다. 교왕자가 신선이 된 것처럼 환골탈태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